언제 해보겠습니까? 이런 살인자 역할. 지금 말은 너무 잘생겨서 살인자 역할 전혀 그런 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, 아니야. 살인자랑 잘 안 어울리는 얼굴이라. 네, 선한 얼굴이시라서. 예, 그렇게 예, 잘 어울려요. 에이, 네, 하여튼 무대에서는 여러 가지 분장과 또 장치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또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너무 이제 캐스팅에 저를 캐스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루케니 같은 경우에는 매 장면마다 다른 캐릭터로 계속 들어와요. 그래서 다양한 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한 캐릭터만 아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거기에 더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초연을 보고 나서 죽음도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지만 굉장히 루케니, 박은태 씨가 연기한 루케니의 연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 아, 저 역할은 꼭 해보고 싶다,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네요. 예,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냥 정말 매번 똑같은 얘기라 이게 좀 식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도 사실은 이제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워낙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뭐 저도 뭐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하고 공연이나 무대에서밖에 이제 저의 그런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무대 한 무대 한 무대를 이번에도 예리적이 돼서 정말 정말 한신 한신을 정말 네, 더 온몸을 불사질로 네, 여러분들께 잘 이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. 네, 똑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효신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서 저런 게 나올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돼가지고 효신 씨가 한다는 얘기 듣고 유튜브 이런 데 막 효신이가 했던 영상들을 찾아봤어요. 박효신 댄스 이런 거만 검색해가지고 춤을 얼마나 추나 근데 굉장히 섹시한 춤을 어디서 많이 췄더라고요.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,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. 다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다른 매력의 삼재계 토대가 예, 변신 합체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조합으로 보시면 또 보시는 맛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한층 더 깊어지고 또 한층 더 새로워진 그런 엘리자벳으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. 내일부터 저희 9월 초까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 아름다운 공연, 아름다운 시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